서현세자는 1612년 선조의 오남 정원군의 장남인 능양군과 청성현 부인 한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능양군은 지금의 경희궁 터인 아버지 정원군의 집에서 살다가 16세에 한 살 위인 한씨와 혼인한 후 경행방 향교동 사저로 분가해 2년 뒤 장남 소현세자를 낳았다. 소현세자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정원군은 이복형인 광해군과 원수지간이었다. 소현세자가 6살 되던 해인 1617년 그의 할아버지 정원군은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에게 집을 강제로 빼앗겼다. 정원군의 집터에 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술사의 말에 광해군이 집을 빼앗고 그 자리에 경덕궁을 지었다. 그렇지 않아도 두 해 전에 아끼던 막내 아들 능창군을 이복형 광해군 손에 참혹하게 잃었던 정원군은 집까지 뺏긴 뒤 우라병이 생겨 술만 마시다가 결국 소현세자가 8살 되던 1619년 세상을 떴다. 소현세자의 아버지 능양군은 1623년 반정에 성공해 인조로 즉위하게 되었다. 소현세자는 12살에 원자가 되었다. 처음엔 창경궁에 머물렀지만 1624년 이괄의 난으로 창경궁이 타버리자 인조는 경희궁으로 옮겼다. 광해군은 소현세자의 할아버지 정원군의 집을 빼앗고 그 자리에 건물이 100개나 되는 궁궐을 지어서 그 아들에게 돌려준 셈이다. 그로부터 1년 후 소현세자는 경희궁 융정전에서 왕세자로 정식 책봉되었다. 세자가 되고 2년 후 정묘호란이 발발했다.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에 살았던 단군 조선인의 후예인 만주족들은 고구려에 복속되어 말갈족이라는 알려지게 되었으며 발해 멸망 이후 말갈은 여진이라고 불렸다. 만주족의 누르하치는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를 계승하여 만주 지역에 있던 여진족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여 후금을 세웠다. 1626년 9월 30일에 누르하치가 병사하자 8번째 아들 홍타이즈는 후금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 홍타이즈는 내몽골을 평정하고 원나라의 잔여 세력으로 명나라를 위협하던 차하르 몽골을 정복하여 원나라의 옥세를 얻었으며 국호를 후금해서 대청으로 고치며 청태종이 된다. 명나라는 4명의 무능한 군주를 거치며 쇠락하여 농민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홍타이즈는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요동 지역을 공략하였다. 하지만 명나라의 신장 베이징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만리장성의 관문이며 천혜오세인 산해관을 넘어야 했다. 정묘호란. 조선은 인조 반정 이후 광해군대와 달리 후금과의 비밀 외교를 중단하고 친명배금을 표방하며 청나라와 적대했다. 설상가상으로 1621년 후금의 요동 공격으로 인해 심양과 우양이 누르하치에 의해 함락되자 명나라 수군 지휘관 모물룡이 조선으로 도망쳐왔다. 후금의 배후에서 싸운다는 명분으로 패잔병을 이끌고 압록강변의 진강을 점령했고 1629년까지 평안도 철산 앞바다의 가도에 머물렀다. 모물룡은 명나라의 우방인 조선을 후금의 공략기지로 삼는다면서 후금을 자극하고 조선의 국경을 어지럽혔다. 이놈은 가도를 거점으로 철산, 용천, 의주 등을 돌아다니면서 명예 패잔병과 난민을 수습하면서 민가에 대한 약탈을 일삼았다. 1622년 광해군은 모물룡이 철산의 가도에 주둔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매년 10만석의 군량미를 지원하였다. 명나라로부터도 지원을 받아서 군량미를 교역하여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데 몰두했다.
모물룡의 존재는 1627년 정묘호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후금군이 조선을 침략하자 모물룡은 도망쳤다가 정묘호란이 끝난 후 되돌아와 일부 조선인들이 후금과 함께 자신의 군대가 있는 가도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평안도의 양민들을 학살하였다. 조선 조정에서는 급히 병력을 보내 모물룡을 막도록 했고 충돌이 벌어졌지만 모물룡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묘호란 3개월 뒤인 6월에는 군선 50여 척을 이끌고 평안도 의주부로 향했으나 후금군 기병 20여 명을 만나자 모물룡의 군사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군선에 올라타서 도망쳤다. 모물룡은 1629년에 명나라 좌도독이 되어 한관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1629년 6월 30일 명나라의 충신 원숭환에 의해 직무태만과 부정부패를 이유로 참수당했다. 그의 부하들은 청나라에 귀순했고 결과적으로 청나라는 조총, 홍익포, 불랑기포 등 화약무기와 막강한 수군을 얻게 되었다. 그것으로 병자호란에서 강화도를 공략할 수 있었고 이후 명나라와의 화력전에서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되었다. 홍타이즈는 조선과 모물룡 양측의 연대를 차단하고 명나라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배후를 위협하는 조선을 공격하여 후한을 없앨 필요성이 있었다. 광해군 때의 국경 방비와 외교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후금도 대기근에 시달려 조선과 전쟁을 벌이기에 무리였으나 인조반정으로 광해군 정권이 붕괴되고 무능한 군주 인조와 반정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 몰두한다. 반정공신 이괄은 국경지대를 방비하였으나 그의 군사력을 견제하던 반정 세력 내의 모함으로 역모의 혐의를 받자 국경의 정예병을 이끌고 남하하여 여러 지역을 유린하였다. 하지만 측근들의 배신으로 진압당하고 잔당들이 후금으로 달아나서 광해군은 부당하게 폐위되었다고 호소하며 조선의 군세가 약하니 속히 조선을 칠 것을 종용했다. 1627년 2월 23일 초봄에 아민이 이끄는 후금군 3만은 전황 광해군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을 걸고 심양을 출발해 조선을 침공한다. 이것이 정묘호란이다. 이괄의 난으로 북변의 군사체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후금에 투항한 한명인의 아들 한윤과 한택과 1619년 부차전투에서 항복한 강홍립이 후금의 조선원정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압록강을 건너 3월 1일 의주성을 3월 2일에는 정주성을 3월 8일에는 안주성을 점령했으며 3월 10일에는 평양성에 도착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보름 만에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이 후금군에게 장악된다. 조선에서는 장만을 도원수로 삼아 평양 등지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으나 후금군에게 패하면서 그 본진이 개성까지 후퇴하였다. 인조를 포함한 신하들은 강화도로 피하고 소현세자는 전주로 내려가서 분조 활동을 했다. 16살이었던 소현세자는 분조를 훌륭하게 이끌었다. 명나라의 후금을 향한 공세와 더불어 정봉수라는 무관이 의병을 모아 평안북도 철산군의 용골산성에서 후금군과 맹렬한 전투를 벌였다. 평안북도 용천군의 이립도 의병을 모아 후금군의 배후를 끊었다. 무능 군주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쳤고 소현세자의 분조가 삼남 지역에서 군량을 공급해내는 상황에서 후금은 전쟁을 끝내고자 한다. 3월 25일 후금군의 부장 유해를 강화도에 보내 명나라의 연호를 쓰지 말 것
왕자를 인질로 보낼 것 등의 조건으로 화의를 교섭하게 하였다. 이에 양측은 화약 후 후금군은 즉시 철병할 것, 후금군은 철병 후 다시 압록강을 넘지 말 것, 양국은 형제국으로 정할 것, 조선은 후금과 화약을 맺되 명나라와 적대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약을 맺고 4월 18일 그 의식을 행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은 종실인 원창군을 왕의 동생으로 소교 인질로 보내고 후금군도 철수하였다. 병자호란. 정류호란 이후 후금은 조선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였다. 이 요구에는 식량 지원과 명, 정벌에 사용할 병선 제공이 포함되었고, 1632년 조선에 형제지맹을 군신지혜로 바꾸기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조선을 신하의 나라로 삼으려는 굴욕적인 요구였다. 후금의 무리한 요구와 강압 정책으로 조선 내에서는 주자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하츠나자는 논의를 배척하자는 척화론이 대두되었고, 후금과의 관계는 악화하기 시작했다. 한편 후금의 홍타이지는 내몽골을 평정한 뒤 황제를 칭하였다. 조선 조정에도 황제라는 존호를 올리도록 요구하였으나 인조는 척화론에 따라 후금의 사신을 접견하지도 않고 국서도 받지 않았다. 물론 조정에서는 최명길과 같이 전쟁을 피하고 화해하거나 평화롭게 지내자는 주화론을 주장한 자도 있었지만 대세는 척화선전하는 기운으로 기울어졌고 드디어 팔도에 선전교서를 내리어 방비를 굳게 하고 적의를 보였다. 그해 5월 황제 칭호와 더불어 국호를 청. 연호를 숭덕이라 고친청 태종 홍타이지는 1636년 12월 28일 약 10만 명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남하한다. 의주부윤 임경업은 백마산성에서 청나라 군대의 진로를 차단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인조를 잡는 게 목적이었던 청나라군은 백마산성을 비롯한 모든 산성을 우회해서 한성을 향해 신속히 진격했고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1월 9일 개성을 통과했다. 한편 그 소식을 들은 인조와 조정은 정류호란 때처럼 강화도로 대피하려고 했으나 청군의 신속한 남하로 강화도로 가는 길이 진작 차단되는 바람에 1월 10일 남한산성으로 긴급히 대피하였고 한성은 청군에 함락되었다. 남한산성은 천해의 요새로 1만 3천여 명의 조선군이 수성에 나서 청군이 이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았으나 사전에 방어를 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터라 한 달 남짓 버틸 수 있는 군량밖에 없어 장기전을 도모하기 어려웠다. 인조는 전국에서 근황병을 모집하여 남한산성과 강화도가 항전하는 동안 전국 각지의 관군이 집결하여 청군의 포위를 풀 것을 기대하였으나 근황군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 도원수 김자점은 경기도 양평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각도에서 올라오던 근황군은 합류하지 못한 채 청군의 별동대에게 진압당했다. 충청도 근황병이 죽산에서 청군에게 패배하였으며 수원 광교산 전투에서 청군에게 승리를 거둔 전라도 근황병마저 탄약 부족으로 퇴각함으로써 남한산성의 고립은 심화되었다. 한편 평안도와 항해도에서 청약연벽 전략에 따라 수성을 준비하다 허를 찔린 조선군은 청군의 뒤를 쫓아 남하하였으나 12월 25일 도루곤이 이끄는 청해 우익군에게 기습을 당하여 양근미원으로 퇴각하였다. 양근미원에는 약 1만 7천여 명의 조선군이 집결하였으나 청군과 정면으로 대결하지 못하였다. 청군은 맹렬한 기세로 남한산성을 공격하지만 1만 4천 명의 조선 수비군은 잘 수비하여 낸다. 장단방어사 이서의 주도로 소규모 특공대가 청군 수백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린다. 하지만 청군의 매복으로 300명이 전사하자
조선군의 사기는 떨어진다. 이들은 각종 화포와 조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물자 부족으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고립당한다. 남한산성은 완벽히 고립되었으므로 더는 보급을 기대할 수 없어서 조선군의 사기는 점점 저하된 데다가 겨울철에 추위 탓에 수많은 사람이 얼어 죽었고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인조조차 결국 죽 한 그릇으로 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기근에 지친 군사들은 군마를 죽여 먹기까지 했으나 굶어 죽는 사람이 결국 속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왕권을 유지하려는 인조는 여전히 항복을 거부하였고 1월 10일 종전을 위해 청군과 협상을 시작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김상원을 필두로 한 주전파와 추명길의 주화파가 여전히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청군은 인근의 망월봉에 홍위포를 설치하고 산성 내부를 직접 조준하여 사격을 시작했다. 조선군은 반격을 시도 천자총통을 이용해 홍위포가 설치된 포대에 포격하기도 했으나 이것도 물자 부족 탓에 계속할 수 없었다. 홍타이지는 인조가 항복하지 않자 강화도 공격을 명령하였다. 강화도에는 세자빈과 복림대군을 비롯하여 왕실과 역대 임금의 신주가 피난해 있었다. 인조와 조정은 수전의 경험이 적은 청군이 강화도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군은 영수군 출신의 공유덕과 경중명 등을 앞세워 강화도를 공격하였다. 청군은 1월 22일 새벽부터 강화도 상륙을 시도하여 당일 오후에 강화산성을 함락시켰다. 비축 식량의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인조와 조정은 1월 25일 강화산성 함락 소식에 항전의지를 상실했고 1월 30일 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오랑캐라며 무시하던 여진족의 나라.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을 했다. 삼전도는 현재의 서울 송파구 삼전동 및 석촌동 부근에 있던 나루터였다. 1910년 경술국치 이전까지는 조선왕조 최대의 굴욕으로 취급되었다.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무릎 한 번 꿇을 때마다 머리를 세 번 조아려서 총 세 번 무릎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청의 예법을 행하였으나 절하면서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거나 인조가 머리를 찢는 소리가 단 위에 청태종에게 제대로 들릴 때까지 절을 계속했다는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1637년 2월 2일 홍타이즈는 먼저 청을 향해 출발하였고 2월 8일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예친왕 도루군을 따라 인질로 심양으로 끌려갔다. 조선 백성은 청군에게 포로가 된 백성을 제외하고도 심양에 있는 노예시장에서 60만 이상이 거래되었다. 척화파 강경론자인 홍익한, 윤집, 오달재는 잡혀가 참영되고 김상원도 뒤에 잡혀가서 오랫동안 옥중에서 생활하였다. 수많은 여인과 여러 관리와 대신의 많은 자녀가 청의 사신 인골다이에게 붙잡혀갔다. 한양은 종로와 광통도 일대에 있던 집은 모두 파괴되었고 많은 마을이 약탈과 방화로 아수라장이 되어 임진왜란 후 회복하려는 노력 또한 수포로 돌아갔다. 소현세자의 심양관 생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가족들과 수행원들 그리고 삼정승 육판서의 자제들과 함께 심양의 인질로 도착했다. 청나라에서 소현세자 일행을 수용하기 위해 심양관을 건립하였으나 세자 일행이 4월에 심양에 도착하였을 때는 건물이 완공되지 못하여 일행은 조선 사신들의 숙소인 동관에 머물다가 5월 7일에 입주하였다.
청나라에서는 고려관이라고 불렀다. 이곳에서 세자와 대군의 가족 및 세자 시강원과 세자의 귀사의 관속들 및 환관. 궁녀, 역관, 군관, 의원들도 함께 거주하며 일하였다. 대신들과 판서들의 자제들을 포함하면 이들의 총수는 거의 300여 명이나 되었다. 심양관에서 거주하는 많은 인원들의 식량과 부식은 청나라 정부에서 제공하였고, 후에는 은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항상 부족하였으므로 심양관 자체에서 담배나 소금을 팔아 조달하기도 하였고, 채소와 과일은 평안도에서 매달 수송해 오기도 하였다. 1641년부터는 청나라 정부에서 심양관의 농경지를 지급하고 자체 경작하여 식량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심양관은 평안도에서 농부들을 모집하여 농사를 지음으로써 식량을 자체 조달할 수 있었고, 약간의 무역도 할 수 있었다. 청은 초기에는 심양관을 엄중하게 감시하였으나 점차 완화되어 소현세자 일행도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청의 황족이나 장수들과 교제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친분으로 심양관은 조선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의 부당한 간섭이나 무리한 요구를 외교적으로 무마하기도 하였다. 세자 일행은 인질이 신분이기는 하였으나 점차 조선의 외교관 역할을 하였으므로 심양관은 일종의 공관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두 나라 사이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였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심양관의 유지 관리에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었고, 또한 세자가 청의 황족 및 장수들과 친교를 맺고 세자빈이 무역에 관여하는 등의 일로 옹졸한 인조로부터 의혹과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1644년 청이 북경을 점령하여 천도한 후에 소현세자 일행도 북경으로 처소를 옮겼다. 소현세자는 고관들과 친분을 쌓으며 인맥을 쌓아나갔고, 그들을 통해 얻은 고급 정보를 몰래 인조에게 알려줘서 미리 대비하게 했다. 인질로 있으며 좌절하지 않고 아내 강빈의 권유로 심양 근처에 농장을 만들고 끌려온 조선인들을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구출해내서 농장에서 일하게 하였다. 여기서 얻은 곡물로 장사를 하니 세자의 거처가 마치 시장과도 같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상당한 재물을 얻어 청나라 관료들과의 교류와 심양관 운영에 쓰였다. 청나라 측에서는 툭하면 세자에게 외교적 현안, 특히 명나라와의 밀교 등에 대한 것을 따져 묻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세자는 능숙하게 답변하여 청나라 관료들이 감탄했다. 또한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세자를 윽박지르자 나는 타국에 있지만 일국의 세자인데 어찌 이리 협박하는가.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으니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말라. 라고 조용히 반론한 적이 있다. 소현세자는 여러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청나라로 끌려온 조선인들을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했다. 청나라의 황실 자제들과 고위 관료들은 소현세자를 만나고 싶어 했고, 모두들 그의 인품과 지혜를 칭송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현세자의 행보는 인조의 견제를 받게 된다.
인조는 청나라의 침입을 막지 못했고 오랑캐에게 굴복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망신을 당해 군주로서의 권위가 떨어졌다. 게다가 수십만 명의 조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조는 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실현 가능성 없는 보복을 외쳤다. 백성들의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에 편승해 패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했다. 소현세자는 조선에서 끌려온 자신의 신하들이 참수되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상황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직시했다. 그는 굴욕감을 삼키고 청나라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조선의 미래를 계획했다.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혐오하고 멸시하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면서도 조선인들을 보호하고 실익을 추구하는 외교 활동을 수행했다. 청나라에 항복했던 명나라 문인 법문정은 조선왕을 끌어내고 세자를 세웠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세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했던 인조는 청나라가 아들을 앞세워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게다가 희대의 악녀 소용조 씨가 소현세자에 대해 끊임없이 험담을 해서 소현세자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되었다. 그런데 소현세자는 불모 생활이 길어질수록 아버지의 통제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만주에서 볼모 생활을 하며 조선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은 인조의 근심을 가중시킨다. 소현세자는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부정하는 천주교에도 호감을 보였다. 오로지 오랑캐에 대한 증오로 가득한 인조는 청나라에서 인정받는 세자가 새로운 문물을 조선에 가지고 들어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이 못마땅했다. 사비를 털어 청으로 끌려간 조선인 노예들을 구출해낸 것을 인조는 매우 불편해했다. 인조는 자신에게 대항할 사병을 모으는 행위로 오해를 했다. 삼전도의 굴욕 이후 3년 만에 소현세자는 1차 임시 귀국을 하게 되었다. 청나라에 보낸 조선 사신이 세자가 3년이나 청에 있었으니 고국 구경이나 시켜달라며 인조의 허락도 없이 청나라에 독단적으로 요구한 것이었다. 청나라는 원손과 인평대군을 볼모로 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다. 비록 원손은 잠시 부모 얼굴만 보고 고국으로 돌아왔고 인평대군 역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독단으로 진행된 이 일로 원손까지 청나라의 손아귀에 집어넣을 뻔했다고 판단한 인조는 격분해 사신을 유배 보냈으며 환영 행사도 치르지 않았다. 2차 임시 귀국 때는 의심이 더욱 심해져서 세자가 여기 오래 있었으니 또 한 번 보내주겠다. 며일시 귀국시킨 것을 영구 귀국으로 잘못 이해하고 중한 것은 버리고 작은 것은 취하니 이 어찌된 영문인가. 저들이 갑자기 호의를 보이니 내 알 수가 없구나. 조그만 일에도 의심이 생긴다. 한번 화살에 상처 입은 메라늘의 이런 것이다라면서 노골적으로 의심을 드러냈다. 이 사실로 세자빈 민 회빈 강씨의 친정 아버지 강석기가 화병으로 피를 토하며 죽었다. 그런데 이듬해 아버지 묘를 찾아 곡을 하게 해달라는 세자빈의 요구를 대신들이 강경하게 거절한다. 세자빈을 싫어했던 김자점조차도 걱정이 되어 부친상을 당해서 가보라고 청나라에서 보내줬는데 못 보게 하면 청나라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시금 청했으나 무시했고 세자가 청나라로 갈 동안 찾아보지도 않았다. 소현세자에 대한 대신들의 견제가 표면화된 것이다.
1644년 명나라의 수도 북경의 이자성이 이끄는 반란군이 들이닥치면서 황제가 자결하고 명나라는 276년 만에 멸망한다. 청나라는 만리장성의 관문인 산해관을 굳게 지키고 있던 명나라 맹장 오상계를 회유하여 연합군을 이끌고 북경을 제압한다. 이때 청나라가 세자의 합류를 요청하여 복림대군이 형인 소현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하여 청나라 군에 합류했다. 소현세자의 안타까운 죽음. 홍타이지의 급사 이후 실권을 잡은 섭정왕 도르곤은 소현세자의 영구 귀국을 허락했다. 1645년 소현세자는 강빈과 함께 9년 만에 귀국했다. 조선의 조정에서는 9년 만에 귀국한 세자와 세손들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이나 귀국 축하연회가 없었다. 심지어 소현세자가 청나라 황제가 사용하던 벼루를 선물로 가져왔으나 인조가 벼루를 던져버렸다.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강한 인조와 새로운 문물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졌던 소현세자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견제와 냉대 속에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내의원에서는 세자의 병이 학질이라고 했다. 침을 놓는 시술이 시작됐지만 소현세자는 불과 사흘 만에 창경궁 환경전에서 숨을 거둔다. 2월에 귀국한 소현세자가 4월 26일 사망한 것이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세자가 죽고 난 뒤 곳곳에 검은 반점이 나고 시신이 빨리 부패했다는 점에 인조와 인조의 총애를 받던 소용조 씨가 의원 이형익을 시켜 그를 독살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인조실록에는 종실진원군 이세환의 아내가 세자의 염습에 참여했다가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이 실려 있다.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명목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 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독살로 추정되나 승정원 일기와 심양일기를 토대로 보면 지병 악화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현세자가 17세기 한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병의 급성 악화로 사망했고 돌연사를 유발한 그 지병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것 역시 17세기 의학 기록의 한계라는 견해다. 하지만 인조와 소용조 씨가 소현세자를 독살하려 했던 정황은 충분하다. 소현세자가 죽은 뒤 인조는 원손인 석철이 아닌 자신의 차남 복림대군을 후계자로 세웠다. 이는 종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서 신하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원손은 10살이었고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군항 교육을 받아왔다. 송준길이 소현세자의 아들을 왕세손으로 삼을 것을 청하자 인조는 소인배 놈들의 행태를 참아볼 수가 없다. 고 경로하고 이시백과 이시방 형제, 김육 등 고위 대신들의 반대도 모두 무시하고 복림대군이 장성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망했거나 하는 유사시에 나라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복림대군의 세자 책봉을 단행했다. 인조는 세자비 강빈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다. 게다가 총애하던 악녀 후궁 소용조 씨를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원손 이석철의 유모를 포함한 궁인 두 사람을 고문하다 죽였다. 또한 원손의 이름을 모든 공문서에서 삭제했다. 이때 강빈은 소현세자의 유복자를 임신 중이었는데
궁인들이 인조가 머무는 창경궁 영화당 앞으로 달려나가 제발 헤아려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인조는 불쾌했으며 강빈의 남자 형제들 4명을 각각 제주진도 등지로 귀양 보냈다. 게다가 강빈의 궁녀들이 자신의 수라에 올라온 전복에 독을 탔다는 누명을 씌우고 세자빈의 지시로 독을 탔다는 말을 실토할 때까지 고문했다. 하지만 세자빈을 모시던 궁인들은 죽는 한이 있어도 허위로 실토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인조는 세자빈을 유폐시켰고 강빈은 소현세자의 유복자를 유산했다. 왕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은 의금부나 형조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인조는 내시들을 동원해서 세자빈의 궁인들만 잡아들여 고문했다. 강빈을 죽이기 약 한 달 전에 인조는 김자점에게 이렇게 말한다. 청나라에서 올 때 비단과 금을 잔뜩 실어왔으니 그것으로 마음만 먹으면 원짓인들 못하겠느냐? 나라의 군주가 자신의 며느리를 잠재적인 역모의 주모자로 여기며 신하들과 수군거리며 죽일 궁리만 했다는 것이다. 결국 강빈은 성정이 포악해 국왕이 총애하는 후궁을 저주한 것도 모자라 임금의 수라에 독을 타려 했다는 죄목으로 패서인이 된 강빈은 궁에 들어올 때 탔던 꽃가마 대신 검은 휘장이 둘러쳐진 가마를 타고 사가로 쫓겨났으며 바로 그날 사약을 받았다. 유배를 갔던 강빈의 남자 형제들도 강빈이 사사된 후 곤장을 맞다 죽었으며 강빈의 친정어머니도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다. 강빈이 죽은 후에도 인조는 계속해서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웠다. 세자가 된 복림대군이 들어올 창경궁 저승전에 강빈이 흉물을 묻어서 복림대군을 저주했다고 말했다. 당시 강빈이 저승전에 거주 중이었다. 때문에 사관은 자기가 자기 거처에 흉물을 묻으면 그 저주가 어디로 가겠냐고 인조의 주장이 어이없다는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인조는 저승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며 묻혀있는 흉물들을 많이 찾아올수록 포상하겠다고 했다. 소현세자와 강빈의 세 아들 10살, 6살, 2살의 어린 손주들도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다. 제주도엔 장독이라는 돌림병이 창궐하고 있었는데 장남 석철과 차남 성리는 이 병에 걸려 각각 13살과 9살에 연이어 병사한다. 유배될 당시만 두 돌이었던 막내 석견만 혼자 살아남았으며 효종 사후 간신이 경안군으로 봉군되고 왕족 신분을 다시 회복했지만 경안군 역시 오랜 유배 생활로 인해 겪은 고초 때문에 병상 생활을 하다가 22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경안군은 혼인을 해서 죽기 전 당시 3살이었던 장남과 1살이었던 차남을 낳아둔 덕분에 소현세자의 혈손들은 갈수록 복림대군의 혈손들보다 번창하게 되었다. 효종의 가계는 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소현세자의 가계는 조선 멸망 이후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현재에도 많은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다. 소현세자의 동생 효종은 자신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강빈을 비호하거나 그녀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신하들은 심하게 고문하여 죽였다. 소현세자의 묘는 경기도 고양시의 서삼릉 내에 있는데 그 묘를 소경원이라고 한다.